마음에 오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오! 벌써 윤이랑 레슨 다 떼셨던데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일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하셨나 봐요. 자, 이제는 레벨이 점점 어려워져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힘내세요. 자, 오늘 배우게 될 곡은요. 지그라고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곡일 거예요. 아이리시 전통 민요이기도 한데요. 많이 빠르게 치기도 하고요. 조금 천천히 치기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천천히 가는 걸더 좋아해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지그를 가지고 새로운 노트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레벨 음악 이론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요. 그래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한번 그럼 가볼까요? 타단! 악보를 먼저 보면, 아우, 쉬워 보여요! 쿼르노트밖에는 없어요. 8분 음표가 많이 나오다가 쿼르노트만 많으니까 쉽게 보이지요? 하지만 리듬이 쉽지는 않아요. 자, 먼저 박자표를 보면, 4분의 3박자예요. 3, 4. 그런데 첫 번째 마디가 두 박자밖에 없으니까 incomplete measure. 못 갖춘 말이고요. pick up beat 두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네요. 그래서 2, 3, 1. 그런데 여기 왼손에 이 노트 뭔지 아세요? 오,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지금 B라고 한 사람 있는데 땡. 이게 treble clef 높은 음자리표에 있으면 B예요. 하지만 낮은 음자리표니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이 라인이 middle C 중원도예요. middle C인데 middle C보다 하나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D지요. 그래서 얘랑 같은 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쓰면 왼손으로 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D는 낮은 음자리표에 속해 있는 D가 되는 거예요. belong to bass clef. 아셨죠? 자, 그럼 left-hand는 보면 fifth고요. 다시 D고요. fifth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로 가면 fourth. D, D. 이게 다예요. 그래서 패턴이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멜로디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쭉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닥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럼 먼저 천천히 두손다 같이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뒤에서 시작하고요. 왼손도 뎁니다. Ready? 1, 2, 3, 1, 2, 3. D고요. Right hand. Skip, down, skip. 또 skip이에요. 왼손 있고. Step down. 그 다음 step up to C. Left hand A and D. Skip이에요. D 또 나왔어요. D. 오른손도 D예요. Down. 그리고 다시 처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Sign이 없으면 그러면 맨 처음으로 가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는 Sign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Go. Yeah.
반복을 할 때에는 첫 번째 1을 스킵하고 뛰어넘어서 2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엔딩으로 가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쳤으니까 안 치고 후속 건너뛰어서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오른손 D 그리고 repeat sign, 이렇게 1과 2가 있는 repeat sign은 기억하셔야 돼요. 음악 기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되돌이표이기도 하고요. 어때요? 악보는 쉬워요. 어우, 지난 시간에 친 Green Frog Hop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하지만 리듬은 그닥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주가 어려웠으면 한 주 조금 쉬어야지 여러분들이 또 연습하면서 이 곡도 연습할 수 있잖아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만 빨리 가볼까요? 112, 112에서 갑니다. Ready? 1, 2, 3, 1. 맞춰서 빨라지지 말고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템포는 126, 126입니다. 1, 2, 3, 1. 넘어가세요. 이 템포가 사실은 안정적이고 좋은 템포기는 해요. 그래서 빨리 치기 힘든 학생들은 그냥 이 템포에서 틀리지 말고 치세요. 그 다음 템포에서 틀리고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다음 템포는 144, 143입니다. Ready? 하지만 210까지 안 치셔도 돼요. 그냥 이 속도에서 편안하게 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빠르게 치고 싶은 학생들은 그 다음 템포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184. 마세요.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친 속도가 210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 조금 더 느리게 치면서 천천히 치고 깨끗하게 치는 걸 더 좋아해요. 하지만 지은이나 재현이처럼 연습을 많이 해서 빨리 잘 칠 수 있는 학생들은 괜찮아요.
틀리지 않고 칠 수만 있다면 좋아요. 자, 오늘 레슨은 뭐에 대해서 배웠죠? D 그리고 되돌이표. 그 다음 이 곡은 어떻게 치라고 했죠? 부드럽고 가볍게 연결해서 치셔야 돼요. 자, 이 곡을 연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드럽게 이어서 댄스처럼 치셔야 하는 거예요. 이 곡은 아이리쉬 댄스니까. 이 부분이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곡은 부드럽게 멜로디가 이어갈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테크닉은 다른 곡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곡들은 다 천천히 치는 곡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빨리 치는 곡으로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